북손상 모발 복구 아이론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커트 과정은 편집을 했고요. 피카의 프로틴 A로 가볍게 풀의 샴푸를 해줍니다. 샴푸를 하고 보니 생각보다 모발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서 모발이 늘어지고 빗질이 잘 안 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 펌을 하지 말고 클리닉을 권해드릴까 망설일 텐데요. 피카에 좋은 제품이 있어서 믿고 펌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환원제를 도포하기 위해 살살 달래가며 모발 끝부터 빗질을 해줍니다. 피카 제품은 따로 전처리를 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극손상모에 사용하는 펌제 C3에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환원제를 끝모발부터 모발에 골고루 도포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모를 먼저 도포하는데요. 피카의 제품은 도포 방법부터 달라서 쉽고 빠르게 아이론펌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극손상 모발은 환원제가 닿자마자 녹아버리는데요. 피카의 C3는 모발이 더 이상 녹지 않고 극손상모에도 안전하고 믿고 사용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모발이 많이 손상돼서 늘어지고 힘이 없고 많이 엉켜서 빗질이 잘 안 되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예전의 방법대로라면 환원제를 바르자마자 모발을 바로 헹구고 시술을 했을 텐데요. 피카 제품의 특성은 이런 극손상 모발도 열처리를 10분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10분 열처리가 끝나고 나면 컬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고객의 모발은 극손상모이기 때문에 컬 테스트는 생략을 했습니다. 도포되어 있는 환원제를 걷어내고 피카의 PB에 케라틴 파워 한 펌프와 케라틴 오일 한 펌프를 넣어 잘 섞어준 다음 결계선을 도와주는 덧방 연화를 해줍니다. 자연방치 5분이 끝나고 나면 모발을 깨끗이 헹궈내고 샴푸대에서 트리트먼트 작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1번 케라틴 폴리를 뿌려준 다음 모피질에 골고루 흡수되도록 빗질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2번 프로틴 P를 도포하고 다시 빗질을 해서 흡수시켜줍니다. 모발의 큐티클을 보호해주기 위해 3번 프로틴 마스크를 도포하고 골고루 빗질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열보호 역할을 해주는 케라틴 오일을 도포하고 빗질을 해주고 나면 모발이 단단해지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원제의 헹굼 과정에서 트리트먼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모발이 건강해지고 빗질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색된 컬러도 염색을 방금 한 것처럼 모발의 컬러도 되살아나서 예뻐집니다. 완전 빗질이 느낌이 틀리네요? 그렇죠? 네. 어머, 아까 난 내려가다가 완전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네, 이게 그래서 크림의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 머리 컬러도 달라져요. 컬러도 퇴색 뿌옇게 하얗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건강해 보여요. 빛이 내려가는 느낌이 느낌이 너무 깜짝이야. 아까 죽는데 빗질하는 데만 시간 다 보낸 거 알죠? 진짜 언제 나한테 보내신 카톡이 있나?
모발의 건조가 끝나고 나면 피카 아이롱기를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웨이브를 완성하기 위해서 리버스 방향으로 와인딩을 해줍니다. 아이론 펌은 다른 세팅 펌과 마찬가지로 수소 결합과 시스틴 결합의 원리로 펌이 완성되기 때문에 수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극손상 모의 모발이기 때문에 아이론의 온도는 12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천천히 뜸을 들여가며 와인딩을 해야 합니다. 피카의 연예인 펌 덮개 아이론으로 열 처리를 해줍니다. 5분 정도 열 처리를 해주고 수분이 건조되도록 뜸을 들여주고 나서 수분이 모두 건조되면 아이롱기를 세워서 모발을 아웃해줍니다. 수분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으면 컬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뜸을 들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덮개 아이론을 사용하면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탄력 있는 웨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론 와인딩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볼륨 매직기를 이용하여 뿌리 볼륨을 살려주고 결계선 작업을 해주는데요. 천천히 뜸을 들여가며 프레스 작업을 해줍니다. 볼륨 살리기와 결계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분무기를 사용하여 1차로 가볍게 안개 중화를 해줍니다. 산화제는 가산화수소수를 사용합니다. 컬이 확실히 나왔다면 굳이 핀컬핀 등으로 컬을 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분 정도 방치 후 2차 중화를 해주고 3분 정도 방치를 하는데요. 2차 중화는 충분히 해줍니다. 중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이 프로틴 샴푸로 모발에 알칼리가 잔류하지 않도록 샴푸를 해주고 나서 프로틴 마스크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모발을 건조해 주는데요. 냉풍과 온풍을 번갈아 가면서 말려주고 마지막에 냉풍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원하시는 털이 네, 원하는 머리가 나왔어요, 지금.